신인 멤버. 원래 어색한 술자리는 석과 앉아야 돼. 그래. 처음에 오기야. 근데 약간 근데 긴장된다. 배고프다. 가자 이제. 아 근데 그래서 이거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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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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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빨리. 첫째 자리부터 앉으세요. 네. 오케이.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입니다. 우리 슈퍼주 와요. 우리 슈퍼주 와요. 시간 소개해서 또 귀한 자리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런칭과 동시에 슈퍼주니어와 또 함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자 그럼 일단 우리 은혁 씨, 네. 우리 귀하신 분들이 예. 목이 좀 타실 수 있으니까 네. 저 음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커피 괜찮으시겠어요? 커피? 아니 물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타야 돼, 커피? 물로 드릴까요? 네, 물로 드릴까요?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물로. 그래, 물로. 자, 이제 사실 이제 XTBN이 또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되면서 SM 같은 CJ가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제목부터 슈퍼주니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덜 미친 사람은 있어도 미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게 바로 슈퍼주니어다. 많은 분들은 그래서 슈퍼주니어를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또 도라이라고도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도라이어티 슈퍼티 드려요. 슈퍼티 드려요. 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어봤다. 아, 나 약간 좀 긴장 많이 했네. 특이 형.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참신하다. 참신하죠? 네네네네. 슈퍼주니어만의 예능 공식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리얼리티, 맞아요. 먹방, 퀴즈쇼, 토크쇼. 토크쇼, 오디션 등 이런 것들이 슈퍼주니어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 오신 분들께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자, TVN의 야심작,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다. 백센 히어로즈 특급 자원 마무리, 세이브왕. 김재혁 선수가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슈퍼주니어와 이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만난다면 정말 리얼로, 정말 리얼로 누군가 한 명은 감옥을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면서 직접 그 왜냐면 특이는 리더라서 안 되고 제가 지금 그나마 사람들이 쟤 한 번은 들어갔다 왔을 텐데 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서 제가 504호로 504호로 네, 하면서 503호와 504호를 이제 관찰을 제가 또 하면서 과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예능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아. 자 이상 저의 자 우리나라 최고의 먹방 리얼리티죠. 삼시세끼가 있습니다. 이 삼시세끼는 저희 슈퍼주니어와 만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저희 멤버들이 대체적으로 요리를 아주 이철 씨 요리 잘하시죠? 아 저는 곧 잘합니다. 그래요? 어떤 요리 잘하시나요? 저는 냉동식품. 그렇죠? 괜찮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모두 냉동식품으로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예. 냉동새끼인가요? 그렇죠. 냉동새끼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자 다음입니다. 아 이거. 这道题 请归写. 문제적 남자. 예.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야, 대만부터. 야, 미안한데 안 보면 되잖아, 그러면. 야, 아, 왜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이게 문제를 못 풀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거는 그러면 이 퀴즈를 낸 스태프분들에게 게스트분들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뻔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뻔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얘기해놓고 어,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말 바꾸는 거 봐. 갑자기 노선들이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좀 아니고 왠지 저는 지금 문득 든 생각이 문제적 남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특 씨가 나오는 거. 그럼 이특 씨의 사생활을 파보는 거죠. 어. 그리고 특이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캐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 문제가 퀴즈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때 감방으로 보내서 감방 생활을 찍는 거지. 어 거기서 삼시세끼를 냉동으로 것들을 계속 예방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평화 시대가 오는 거죠. 아 내색 시대가 아니야. 시대에서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일단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게 다죠? 네네 이게 다죠? 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진동 씨 솔직히 네. 진동 씨 솔직히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 없죠? 저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이 프로그램이 기존 틀이 없다라는 거가 되게 저희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포맷이 어디다 갖다 붙여도 저희는 다 소화 능력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라서 저희는 뭘 갖다 붙여도 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하겠다. 그게 나쁜 건가요? 이것저것 하겠다가? TVN도 되게 이것저것 하지 않나요? 저희 TVN 것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다른 멤버들은 다른 회사 거 예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온리 요거만 하고 저는 온리 요거만 하고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기회 잘못 기회 잘못 아 너무 짓궂어 퍼들라고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아니 저희가 이제 TVN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예시를 TVN으로 든 거고 아, 네. 네. 뭐 이렇게 다른 회사의 재밌는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네. 굳이 TVN 것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말씀은 TVN에서는 런칭을 못 해주시겠다. 아, 아니요. 아는데 굳이 TVN 거를 하고 싶어하느냐. 아니요. 뭐, 멤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슈퍼주니어와 만나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창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슈퍼TV는 시즌제가 아닌 레귤러로서 그렇죠. 쭉 오래 가고 싶고 아니 우리 그 데뷔하실 때 저랑 슈퍼주니어 플라우스 했잖아요. 그때 그 13회 만에 끝났거든요. 조기 종료구나. 왜? 이거 몇 회 갈 것 같아요 이게? 몇 회나 갈지는 아니 저는 그 궁금한 게 그럼 보통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런칭하실 때 그런 목표를 좀 세워두고 하시나요? 목표 시청률이 있죠. 아. 그럼 저희는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몇 회 정도까지 가야 저희가 아 그래도 좀 손익분기 됐다 싶은 게 어느 정도일까요? 10%만 나와도 1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때 시청률이 가장 좋고 황금 시간대가 토요일 5시 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뭐 평일이건 주말이건 프라임타임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대에 편성되면 제 생각에 TVN이랑 좀 동시방송을 동시방송 너목보처럼 네. 네 검토 중에 있어요. 네. 어? 진짜로요? 어? 진짜로요? 어? 박수! 야.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